경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방학 등에 남는 전력을 상계 거래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상계 거래는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잉여 전력량을 한전에 송전하면 송전된 잉여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전력 거래 방법입니다. 올해부터 신축과 증축, 개축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27%는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